야, 어머니, 이제 진료, 수육 삶아질 때까지 진료 훈련하고 이제 나갈 건데요. 그 평소 아프다고 하셨다는 데가 왼쪽 발목, 그 네. 다음에 허리라고 하셨는데, 거기요. 저리고. 보통 어머님 연세에는 허리 아프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나 예, 디스크일 텐데, 혹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엉치,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서 뻗치거나 저리거나 이런 통증도 있으세요? 저리지. 처리죠. 야, 저래요. 저리고 뜰지 쥐가 날 때도 있고. 그리고 발목은 뭐 보통 이제 우리가 다치고 아이고, 나면 아픈데 뭐 다친 적이 다친데. 있으세요? 요 발목에 글쎄 두번 다쳤더니 여기 아 여기도 금이 갔고 아, 발목도 이해가 가. 충격이 좀 많이 가셨던 게 바위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럼요. 아이들하고 썰매 타다가. 아, 근육이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계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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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부어, 진짜. 이제 초음파로 제가 더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오돌토돌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발목 관절염을 의심하는 거고, 이 안에 너무나 많은 활막염들이 이게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발목이 지금 막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발목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네, 다 들어갔어요. 자, 여기 보면은 주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끝이에요. 오늘 들어갈게요. 아유, 어머님 고생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김장할지게. 신기하죠. 좋아요. 몸이 가벼워요. 가볍죠? 아버님 어때요? 제 어머니 이렇게 좀 가볍게 다니시니까. 좋아요. 그리고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노래한 게 너무 뿌듯하지 않아요? 네. 어머님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아프시고 그래가지고. 오늘 주사 맞자마자 이 정도시면 이제 내일 모레 그리고 일주일 때 진짜 더 많이 좋아지시고. 수육을 한번 익었는지 네. 열어볼까요? 자, 열어볼게요. 와. 자, 고기가 익은 것 같으니까 고기를 건져볼까요? 네. 됐습니다. 정말 뭐 굵직스럽게 잘 썰어가지고 고기가 잘 익은 것 같아 이게. 아, 여기 장독대가 있구나. 자, 그거면 되겠는데 오늘. 우와. 아이고, 진짜 맛있겠다. 야, 이거 무슨 식당에 온것 같은데요? 어, 들어오세요. 또 오셨네, 단골 손님. 예. 아이고. 오늘 고기가 어때요? 좋아요? 아, 좋아요. 저 육질 아주 좋아, 이게. 어머니 맛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아, 제가? 네. 자, 어머니 드시겠습니다. 네. 야. 맛있네. 좀 씹으신 다음에 말씀하셔야 돼요. 맛도 안 보시고. 아, 입이 큽니다. 모르겠어요. 대박. 아유, 감사합니다. 안 드시는 줄 알고 제가 아주. 아유, 감사합니다.